골짜기에 실려온 바람 한 자락 봄 소식 물고 오면 동갑내기 부부의 마음은 바빠집니다. 봄맞이 대충 손에 당신아 오늘은 장독 닦는 날. 이래도 이래 봐도 안동근 씨 39대 손인데 네. 이 지금 먹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. 여태까지도 안동근 씨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? 우리 아버지가 보면 어? 보통 일이 아닌데. 딱히 지르면 손수나 좀 떨고 있어. 이제 빠지잖아. 시작부터 삐걱삐걱. 좋은 여자들 다 나비두고 말이야. 어? 순진하고 착한 줄 알고 결혼했더만은. 어, 내가 착하고 순진하잖아. 저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야? 네, 그 말이 완전히 잔소리. 나처럼 내 조용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. 완전히 사기결혼이다, 사기결혼. 이쪽으로 저 좀 뿌려. 할 일은 태산인데 남의 편은 또 왜 이럴까요? 차가워. 이 사람이 맨날 힘든 거 하나. 자기가 좀 해. 아, 나 이거 해볼게. 이 사람이 진짜 아, 차가워. 반격에 나서야죠. 와, 이놈아. 사람이야. 하지 말라니까. 재밌는데. 봐봐. 남편 따라 귀농한 지 7년. 품고 사는 장독만 300여 개. 장하는 것도 와. 자기가 하루에 넣어놓고 맨날 일은 나한테 맡겨놓고 가버리고. 행복 찾아 이곳에 왔는데 어쩐지 더 티격태격. 뭐 같이 있어봐야 잔소리만 하고 일도 하기 싫고 막 그냥 뭐 산에 와서 좋은 거 뭐 하나 나무나 있나 싶어갖고. 다투는 이유 굳이 꼽자면 아내가 달라졌다나요? 50이 넘어가면서 이게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요. 확실히 이게 호르몬이 변화가 됐는지 옛날에는 막 진짜 그 뭡니까 신사임당 그런 상이었는데 신사임당에서 잔소리꾼이 된 아내를 피해 남편은 최근 나무 공예를 시작했답니다. 이거 뭐 장성 만들면 좋겠네. 그리고 만들어주면 좋아하세요? 좋아하나 안 하나 뭐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응. 하는 거지 뭐. 산에서 찾은 행복.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갖고 회사는 이게 조직이 안 맞는지 젊은 시절부터 그만두려고 맨날 출근할 때마다 그만두면 안 되냐 안 되냐 해갖고. 자연이 곧 놀이터라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모든 일이 힘에 부칩니다. 아유, 좀 도와주면 될 텐데. 이번엔 더운 해 묵은 이불 빨래 등장. 여보, 뭐 해? 어, 이제 오네. 아니, 자기 어디 갔다 왔어? 어, 갔다 좀. 왔지. 좀 해준다고 했잖아 아까. 요거에 먼저지. 뭐 산에 가고는 나중에 같이 가도 되잖아. 혼자만 정말. 이럴 땐 말보다 행동으로. 보자. 아이고 참 이 사람이. 아이고 좀 발로가 좀 발라봐. 그래 깨작깨작 해가지고 그 빨래가 되나. 아내 마음 풀리려면 맨발로 나서야죠. 아이고. 어떻게 나이라 아직 날이 찰 텐데 오늘 이불 빨래 제대로 하겠는데요? 아이고 그 정도로 뭐 못하나 남자가 이 남자 할 일이가 이게 그럼 이 여자 할 일이야? 맨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냥 진짜 뭐 물 떠다 와라 뭐 떠 갖다 주고 뭐 밥 차리라 하면 그대로 밥 차리고 다 해놓으니까 다 거저 되는 줄 알아요. 그냥 일단은 집에서 그런 거 하는가 보다 이러면서. 서운한 마음 묵은 때처럼 싹 벗겨봅니다. 이거 우리 엄마 알면 혼난다. 왜? 아니, 이런 남자가 이런 일 하면은.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는데. 요새는 어? 일에 안 해주면은 밥도 못 얻어먹어요. 본전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. 자, 들어가.
두 사람이 이렇게 짝이 된 건 30여 년 전. 결혼 전 배우지.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결혼 군대 제대하자마자 딴 여자가 꼬셔갔까베 바로 결혼하자갖고 3개월 만에 결혼하고. 아, 서두르셨구나. 언제, 그때는 막 진짜 선한 농부처럼 해가지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하더만. 응? 오고 나니까 완전 달라져.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는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사랑으로 청춘을 보내고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.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들도 얻었죠. 하지만 시간은 뜨거운 마음도 무뎌지게 하는 걸까요? 지금은 뭐 조금 후회되는 것도 있지 좀. 다른 사람하고도 연애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그냥 그때는 그냥 사람도 착하고 그래서. 부부 사이 세월 지나면 다 이렇게 산다지만 요즘 따라 드리운 먹구름은 언제쯤 활짝 걷힐 수 있을지 아내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웃음부터 난답니다. 처음에 남편 만났을 때는 잘생겼다 생각은 안 했거든요. 지금 남편이 잘생겼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남편이 뭐 그냥 더 듬직하고 잘생겼다 하는 거는 제가 그때는 그 눈에서는 그 첫사랑의 남자친구가 잘생겼죠. 서로 한 말 다 하신 두 분이네요. 첫사랑 기억까지 활활. 남편도 자기가 짝사랑했던 사람 있다 그러던데요. 달콤한 시간도 잠시. 봄비가 내립니다. 뭐해? 비 오는데 빨래 좀 걷지. 아, 지금 뭐 하고 있는데? 아, 좀 걷지. 비 오면은 걷으면 되잖아. 아까 그 이불. 하필 비 오는 날 빨래를 해가지고는 아이고 참. 아이고 아까는 비 안 왔잖아. 해가 쫙 나갔고 날씨 좋다고 했지. 내가 하늘에 이를 어야 하노. 후두둑 후두둑 반가운 빗물에 성난 마음을 식혀봅니다. 밉다가도 돌아서면 늘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리는 이유이기도 하죠. 그래도 지금 남편이 좋죠. 첫사랑은 첫사랑이고 그때 그냥 어릴 때 뭐 생각했던 거지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. 지금 남편이 최고예요. 30년을 끓여온 뚝배기 같은 사랑. 자기! 자기! 성진이 아빠! 밥상이 따뜻합니다. 비빔밥 했어. 아이고야. 아이고.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맨날 비빔밥 하노. 꼭 그런 얘기를 지금 하셔야 돼요. 그러나. 자기 건강 생각해갖고 해주구만. 잘 먹겠다 한마디면 될 텐데 마음을 또 휘젓네요. 고마운 줄 알아야지. 글라.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. 고맙기는. 당신은 나한테 시집 온 걸 진짜 천행으로 알아라 천행으로. 도시락 싸들고 다녀도 못 찾는다니 어떤 사람은. 아이고 자기가 나이 좋다고 한때는 언젠데 뭐 지금 뭐 달라져가지고 그래? 누가 그런 소리 하던데? 아! 내가 전거품을 내놔볼까? 참네. 비장의 무기는 바로 연애 편지. 어휴 제법 쓰셨는데요. 여기 있잖아 여기. 누가 이런 게 어디 있었노? 아이고, 이거 누가 다 놔놨노, 진짜. 이래, 이게 뭐야, 군대 있을 때 쓰죠. 내가 보관을 안 해야 그렇지. 있는 걸 말을 보관하고 아이고, 있는 거, 지금. 나는 보관하려고 안 했는데도 남아있는 게 이렇네. 봐봐, 여기는 뭐라 해놨노? 지나간 시간은 추억이란 이름으로 쌓여진 우리의 우정은 진실된 믿음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이 뭔 말이야? 세상의 암달을 위하여 축배를 하참. 아이고 여기도 있는데 봐봐.
장밋빛 인생을 이끌어줄 그대의 영원한 동반자. 이래도 놓고 뭐 딴 소리. 아이고 참네. 너는 안 보이는 게 더 많다 원래. 네 한 통 하면 네가 세 통 했다 세 통. 뭐라고 써놨을까. 야.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시각이 몇 시인지 아니? 세상에 너는 착하니까 아주 가정적인 아줌마가 될 거야. 코코코 참. 안 당하네. 나 뭘까 성이. 아우 낯간지러워. 너를 생각하면서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. 어려운 대답일까? 성희야 사랑한다. 어머나. 인생은 어차피 뭐 확실한 증거가 게임이니까. 있네요. 오늘 밤 즐거운 밤이 되길. 이래 놓고 아니라고. 아우 세상에나. 어? 얼굴 빨개지셨어. 아, 나온 김에 자기 너 사랑한다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줄래?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물이나 떠오나? 그 말 한 번 해줘. 아, 물 떠오나 물 목마르다. 나도 사랑이 고프다고요. 그 한마디가 그리 어려울까요? 맨날 하는 사랑인데 뭐. 다음 날 촉촉한 봄비가 이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펜을 잡았습니다. 나는 그 가지고 있을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뭐 편집 보냈던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제 보여주니까 그때 참 좋아했는데 살아오면서 그런 게 다 잊어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마음. 아내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아직도 많이 해야 되네. 자기! 자기! 아, 비 많이 오기 전에 물 좀 펴줘. 참네, 비 오는 날. 그래도 비 덜 올 때 해야지. 대추차요. 저희들 대추나무가 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내 대추를 다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물처럼 마셔요. 오늘은 마음에 불이 붙을까요? 시집 잘 왔지 뭐. 내한테 안 왔으면 뭐 이런 거 해볼 기회라도 있나? 자기가 결혼 잘한 거지. 내니까 이래 따라와가지고 하지. 누가 시골에 와가지고 뭐 이래 응? 할 사람 있나? 만들게. 시작은 아웅다웅. 그래도 오늘 비장의 무기는 남편에게 있습니다. 자. 진짜 어제 짝대기였는데 우선. 요거는 니까, 요건 내까, 요거는 좀 뚱뚱하잖아, 요거는 훌쩍하잖아, 요거는 훌쩍하고 날씬하고, 니는 하늘로 비상을 해. 내가? 내가 비상을 하라고? 자기는? 나는 지금 머슴이지 뭐 이제는. 아 참.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.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. 뭔데? 어머, 봉투도 그 빨갛네. 나의 사랑만 먹고 사는 당신에게. 사랑하는 당신에게 어제 당신이 보여준 편지를 보니 30년 전 편지를 쓰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네. 지금 생각해보니 살아오면서 힘든 일만 시킨 것 같다.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마음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참아주고 덮어주어서 고마워. 2021년 3월 1일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형국아. 고마워. 알았어. 기나긴 겨울의 끝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. 늘 스치듯 떠나가는 짧은 봄이지만 그대와 나 사는 동안 인생의 봄은 길게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. 내 곁에 함께한 그대가 있기에 봄맛 나는 인생입니다.